이게 원래 모습이신가요? 진짜 평상시 그대로입니다. 저 바가지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이런 초심자들도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귀여운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애니멀로우 TV.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안 가시나요? 네, 원길 오셨습니다. 모자는 뭐예요 선생님? 이거요? 아 저 평상시에 집에서 이러고 있진 않고요. 저는 30살 윤진이라고 하고요. 강동구에서 살고 있고 작은 소중한 어항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지인이 불티 6마리를 주셔서 어항이 없었어요 그때. 당근으로 네. 어항을 좀 사려고 했는데 저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꺼낸 건데 원래 이제 저 뚜껑을 위에 뒀었는데요. 겨울철에는 네. 습도가 낮잖아요 집에. 그래서 겨울철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여름에 습할 때는 뚜껑을 다시 덮고. 근데 저 저거를 닫아놓을 때 닫아놓은 상태로는 이게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에 사진을 받아보고 네. 저게 왜 저럴까? 네. 저 일부러 웃기려고 하신 건가? 했는데 아 원래 그러신 거군요? 네 기가 막히게 딱 마치 걸어놓은 것처럼 아니 네. 딱 달아놓은 것처럼 달려있고요. 이게 원래 모습이신가요? 진짜 평상시 그대로입니다. 저 바가지도요? 네. 저 바가지에 지금 환수물 계속 받고 있고요. 저거 며칠 전 사진에서도 봤는데. 그래요? 항상 저 자리에요. 아. 물 떠서 항상 저 자리에 놓고 네. 하루 딱 24시간 정도 되면 불수 네. 날린 다음에 넣어주고. 불쏘요? 온도계는 28도 정도 맞추면 좋다고 그래요. 26도, 28도, 30도 뭐 너무 따뜻하면 애를 너무 많이 낳는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물갈이를 해주고 있어요. 환수해줄 때는 이제 그... 어딨어? 이걸로 모든 게 다 준비가 거기 네. 벽면 한 번씩 닦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손볼거 한 다음에 이제 이끼 같은 거 막 날아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여기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네. 이쪽 라인에 초록색 이끼가 많이 끼더라고요. 다 제거해주면은 둥둥 떠다니고 지저분한 것들 막 있을 때 호수로 이제 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가지에다가 그... 입으로 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이제 하루 간격을 해서 좀 보충해주고. 그럼 오늘 넣을 때 됐네요 여기 보니까 좀. 그쵸? 한 3시간 정도 전에 넣어줬고요. 네. 이건 이제 내일 넣어줍니다. 아 매일? 물건 밥은 이걸 주고 있고요. 그러면 입자가 테트라 비트네. 안 그래도 사진을 봤어요. 네. 이게 비트를 먹이는구나. 근데 물고기가 물티잖아요. 네. 아 입자가 커서 한 마리 못 삼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줬거든요. 먹을 네. 줄 알고. 턱 빠져요. 새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입자 커서 못 먹더라고요. 그 큰 애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입자를 부숴서도 주고 그냥도 주고 이렇게 사이즈를 골고루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해 주신 겸 선물을 가져왔어요. 닥터베슬러 갈릭. 마늘 사료. 이거는 알로에. 숟가락 들어있네. 네. 광고 아니고요.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거. 아, 입 크기. 네, 물티가 네. 저는 먹기 힘들다. 물티는 요즘 키운 사람 없는데. 그분이 주셨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물티를 주신 이유가 보통 뭐 구피나 다른 물고기들은 제가 알기로 지 새끼를 잡아먹어서 좀 사나운 애들도 있고 초반에 키우기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얘네는 물티는 온순해서 새끼를 안 잡아먹는다. 초심자가 좀 키우기에 좋은 물고기인 것 같아요. 얘랑 비슷한 종으로 브리샤르드라고 있는데 네. 걔도 이렇게 세대 번식을 해요. 그래서 물티를 키우게 되셨군요. 물티를 나중에 키워보고 싶으신 분한테 추천을 한다. 아 추천한다면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를 잡아먹지 않아서 좀 어렵지 않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입문하기에 좋은 것 같고 온순한 성격인 것 같아서 알아보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특징이 네. 모래를 물어서 계속 한 곳에 뱉잖아요.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좀 성실한 물고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긴 낮은데 여기 높은 데가 있잖아요. 뭐 계속 모래 나르는 것도 보면 또 재미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아래쪽에 보통 주로 있어요. 위로 잘 안 가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위로 잘 안 가고 위로 올라오면은 빨리 내려가거든요. 네. 위로 올릴 때는 먹이를 주려고 제가 할 때 네. 그때만 위로 올라오고 이거를 키울 때는 높은 어항보다는 낮고 좀 긴 어항에서 키우는 게 얘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관찰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습성이 맞죠. 네. 아까 제가 탕가리코 호수에서도 바닥에 산다 그랬잖아요. 퇴적층, 그 고기 퇴적층 그 위에는 뭐가 있게요? 위에요? 포식자가 있어요. 안 올라가는 거지. 정말 관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키우고 싶다. 데려갈까? 데려가세요. 몇 마리 주실 거예요? 한 네 마리? 활동한 맛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촬영 중인 거 아시죠? 예? 아니 좀 저 잘 나오시라고 먹이 한번 줘볼까요? 네
좀 이렇게 적당히 해서 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애들이 다 골고루 먹어라. 네네. 아,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시면 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요? 예예. 물고기들이 배설물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좀 안 좋은 어떤 화학물질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안 좋은 수초가 그 성분을 먹어서 네. 순환을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수초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좀 넣으면 좋을 수초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자연에서는 얘네 바닥에 수초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위쪽에요. 네. 어항 위쪽으로 해서 수상 되는 거죠. 아, 위로 키우는 거? 네.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뿌리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시는 게 만약에 그런 목적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네. 얘네랑 같이 키워도 좋을 물고기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또 보니까 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네. 번식이 힘들겠죠. 아, 걔네가 새끼를 먹으니까? 걔네가 새끼를 잡아먹으니까. 그렇다면 얘네만 키우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죠. 애니멀로 구독자 집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어떤 수족관이나 네. 물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하면 참 부족한 작은 어항인데 그래도 이런 초심자들도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귀여운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